여기 문 닫았네. 중국식 다운이 생겼다고 손님이 많았었는데 언제 문을 닫았지? 우리 나온 김에 가게들 좀 둘러보면 안 될까? 가게는 왜?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자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 밤에는 휙 나가서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오고. 심심해. 요즘에는 심심한 사람이야. 가실까? 치맨님이잖아? 저 아씨 봐봐, 닮았지? 아, 선달님도 어디 간 거야? 등 따서 겨우 하나 건졌네. 야, 똑바로 보고 다녀. 아저씨. 밥 한 술 주소. 야. 밥 한 술 주소. 야. 밥 한 술 주소. 야. 안 줄랑겨. 저끼리 묵고 만나는 안 주네. 밥 한 술 줬어. 아니 정말. 아 이게 어디 와서 큰 소리야. 감숙할로 막 밥 한 술 팍 퍼줬어. 아이고 주제에 큰 소리는. 무시라고? 네 시방 모르겠노? 아니 이게 정말 어디까지 들어와가지고 내일까 나가지 못해? 봐라. 아무리 막 끌미라 해도 막 인기라는 캐는 게 있는기나. 아이고 뭐가 있어? 인기머리다 인기머리라. 바보 같은 자식 조선말을 나보다도 못한다. 인기기 뭐나 인기기 인격이지. 뜨물바가지 던지기 전에 랭크 나가지 못해? 아이고 마, 무슨 던진다고? 야 니는 뭐 우야를도 없나? 실처플러 내 뭐 내 얼음은 아닌 줄 모르셔도 니네 며느리 됐었지 마 우야로. 내가 너 같은 거지 며느리라고? 이게 듣자니까 그냥 이걸 그냥. 문밖에 살람 나 좀 봐라 해. 또 뭐고 뭐고? 임자한테 부탁이 있다 이거. 힘도 있어 보이는데 내 짐 좀 져주라 해. 그럼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다 준다 해. 그게 참 뭐 무시 어렵겠는겨. 여기. 아니 거기 말고요 육분. 아이씨 거기가 아니라 밥 먹는 손 쪽으로. 더 옆으로. 아 더 옆으로. 어 거기. 어 멈춰요 멈춰. 오 그래. 야 여기? 바로 여기에 일지매님이 계셨어요. 어? 아니 근데 어딨어? 너희놈 또 실없는 소리를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 여기 있었다고요. 아 겨우 찾았는데 삼살님이 군뱅이처럼 꾸물꾸물거린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군뱅이? 아유 조역들 만한 놈이 어른한테는 말 뻔세하고는. 어디 갔지? 어디로 가는 깁니까? 질문이 하지 말고 따라오라 이거. 이제 다 왔다 이거. 이 집이다 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해라. 기다릴 것만 뭐 있겠습니까? 짐 이어놓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해. 돈 일을 줘야 된다 해. 기다리고 있어 해라.
빠먹으면 대체 왜 또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기다려 있어요. 우리 사람 반드시 약속 지킨다 해. 들어해라. 아저씨는 지금 도둑 속으로 왔어요. 어서 도망가세요. 그렇겠는겨? 웃기지 마, 이사. 저리 친절한 양반을 도둑이라고 말도 아니다. 일찜해가 그렇게 전해달라 그랬어요. 벌써. 지금 뭐라 했는겨? 일찜해라 했는겨? 어서요. 지부장! 지부장 어디 있어요? 지부장! 집안 어디 계시겠디?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숨었는데 어디를 가갔어? 그래? 여보라. 왜 이래? 여보라. 밖에 걸뱅이가 있는데 없애라 해. 짐꾼으로 데리고 왔는데 은신처로 알게 됐으니 해치우는 거다 해. 그래? 눈치 없이 문 밖에서 죽이지 말고 숲속에서 알아 해? 알았어. 쥐뿔도 없는데 매를 죽이라는 게야. 이씨. 아씨가 막 참말로 막 일찍을 만났다는 깁니까? 그렇다니까요.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 같은 분이랬어요. 자식이, 와 지가 안 나서고. 일찜에는 지금 일이 있어서요. 일이 끝나는 대로 아저씨를 찾으러 간댔으니까 내일 저작거리 새책점 앞으로 와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 길로 자포도청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자포도청으로 가서 그라고 아까 그 집을 안내해드리셔요. 그 집은 도둑놈 소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포졸들이 도둑놈을 모조리 잡아가게 되죠. 이제 알으셨죠? 알았습니다. 들어갔고.